기획진단 시간입니다. AI가 뭐 상당한 열풍들과 함께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목합니다.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지난 11월이군요. 챗GPT가 나온 게 벌써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정경민 변리사님과 함께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인공지능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잠잠하다가 잊어먹을만 하니까 챗GPT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방향성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제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기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IoT를 시작을 해서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 메타버스, 네. NFT로 저희가 이제 쭉 이어져 왔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약간 좀 잊혀지는 모양새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중요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로 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의미 있는 기술들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챗GPT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가 막 떠오른 것처럼 막 생겨난 것처럼 좀 보이는 점은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것도 히스토리가 꽤 긴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버전만 해도 GPT-1부터 지금 이제 4까지 왔으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되어왔고요. 챗GPT는 이제 잘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장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단어 뒤에 뭐 단어가 올 확률에 따라서 문장을 생성해주는 그런 문장 생성기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또 높아진 컴퓨팅 파워들이 뒷받침해주는 이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딥러닝이 실제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딥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약간 인간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인간의 학습 과정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장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인간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전처리도 제공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도 하고요. 돈, 시간,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는데 GPT도 3.0에서 3.5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인력이 들어가서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좀 그 인간다운 약간 기능을 좀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 이런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약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장,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 방법이 나오거나 이런 새로운 학습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 발전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학습 방법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GN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인간이 일일이 만들어서 제공하기보다 그래 이젠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직접 너네가 학습을 시켜라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사람의 제가 죄송해요. 아닙니다. 조금 또 끊어서 가죠. 사람의 그 두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쨌든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들을 그죠 빠르게 처리하면서 이제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고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챗GPT고 인공지능이란 게 이제 발전 단계가 우리도 뭐 자율주행도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그죠? 단계를 좀 나눌 수 있는지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단계를 좀 살펴보자면 네. 1단계로는 도구적인 사용이 있겠습니다. 도구적 사용. 다용이 네. 그냥 뭐 계산기 정도로의 사용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그래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계산기처럼 이 데이터가 나오게 만들 정도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1단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인간의 관여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거의 대부분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정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조언을 하는 정도는 하겠지만 뭐 단순히 좀 더 잘 듣는 칼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게 1단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정도를 우리가 2단계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인공지능이 창작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관여도가 낮은 경우인데 최소한의 키워드, 목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인공지능이 본인이 직접 습득을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학습한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 소설을 써줘 이런 내용을 소설을 써줘 그러면은 쫙 만들어내는 그 정도가 이제 2단계의 발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뭐 지금 챗GPT도 그냥 기본적인 플롯을 주고 소설을 써줘 그러면은 몇 페이지 써주기도 하고요.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도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려주기도 하고요. 3단계는 이제 인간이 어떤 창작에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냥 강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혼자 습득해서 혼자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여기엔 관여할 바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가기는 조금 요원하다. 뭐 지금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런 게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걸 주도하는 것이 주로 미국, 예, 혹은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그 빅테크들이 좀 주도를 합니다. 특허 쪽 분야를 다루시니까 국내 인공지능, 국내 인공지능 발전의 수준은 어느 단계이고 글로벌 기업이나 산업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력도 상당히 빠르게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이런 기술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해서 73.9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2021년에는 89.1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연도로 치면 약 1년 정도 뒤쳐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CT 기술 수준 조사에서 이 기술 수준은 조사 시점 대비해서 미국 대비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일본은 제가 좀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점차 선진국을 이제 위협할 수준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챗GPT 얘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최근에 뭐 혜성처럼 챗GPT가 나타났는데 소위 생성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챗GPT는 어떤 그 AI 쪽에서 어떤 이정표를 기록한 것이며 앞으로의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역할은 어떤 걸까요? 네, 챗GPT는 GPT라고 하는 학습을 시킨 후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답을 하도록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네. 뭐 다들 이제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개발을 했고요. 2022년에 11월에 GPT 3.5가 나왔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3에서 3.05로 갈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이 대답에 대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주어서 학습을 좀 시켰다고 해요. 2023월에는 GPT 4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예, 단어관 확률을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건데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시킨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1억 5천 개 정도의 단어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수백만 개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본 곳에 답하는 것이고 질문에 따라서는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시를 쓰기도 하는데요. 번역이나 편지도 상당히 잘 써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보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ChatGPT가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약간 이제 논문을 써봐라 이러면은 마치 논문처럼 써내긴 하는데 이런 레퍼런스 같은 거는 거의 엉터리로 적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사용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ChatGPT는 일단 기술적 분야에서의 관심도가 있고요. 다음으로 사실 윤리적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는데 변리사님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업무가 그쪽이시니까 지식재산권이나 뭐 저작권 쪽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뭐 문제점이나 이슈는 어떤 걸까요? 이제 뭐 제일 먼저 저작권 신고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네. ChatGPT가 생성한 거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네. 그럼 우리가 ChatGPT를 통해서 만든 걸 다른 데도 공표했을 때 저작권의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AI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남들의 저작물들을 이제 좀 무작위하게 그 학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습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뭐 2차적 저작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학습하는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저작권 그 발생 여부를 살펴보자면은 2단계, 즉 사람이 어떤 그 관여를 한 상태에서 ChatGPT가 만들었을 때 이게 저작권 자체로 인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봤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그래픽 노블 작가인 뭐 크리스 카슈타노브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만화가 있었는데, 그래. 어떤 그 플롯이나 스토리 같은 부분, 캐릭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나, 그려진 만화는 그냥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그려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상을 이제 보시면은 결국 인간의 만들어낸 사상,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인공지능이 그냥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그 저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고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ChatGPT 만들어낸 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의무 또한 이제 인정이 되지 않겠다. 즉 ChatGPT가 만들어낸 건 현재로서는
저작권 침해도 지금 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법령 개정 등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죠. 네. 뭐 AI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려면 할 게 많고요. 오늘은 또 시간이 제한되어서 특허로 보면 이제 국내로 좀 안정시키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출원했거나 관심이 높은 선두권 기업은 어딘가요? 일단 뭐 특허청에서 이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한 바 있어요. 네. 2월 19일에 나왔고 한국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그 유럽의 지식재산권 이제 5대 주요국에 출원된 AI 관련된 특허가 2011년도에는 530건에서 2020년도에는 28배인 14,848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연평균 증가율 44%라서 증가 속도도 더 빨라졌고 이건 이제 알파고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은 게 눈에 띄네요. 그죠? 네, 중국에서 예. 상당히 지금 특허 출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요. 어디가 기업들을 보자면 이제 삼성 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LG나 그 카이스트, 네이버, SK 순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은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네이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역시 삼성 쪽이 또 특허 같은 걸 많이 출원했군요. 네. 그러면 뭐 국내 기업 통틀어서 AI 산업 발전과 AI를 주목하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은 어딜까요? 인공지능만 딱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특허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상당히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사업 확장 가능성에서도 살펴보자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DRAM이나 그 반도체 분야의 그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그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기업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해외 쪽으로도 눈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나 암드 거기 DRAM 쪽으로 최근에 강자로 떠오른 마이크론 정도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많이 얘기할 거고요. 네, AMD라는데 우리는 암드라 그러시는군요. AMD 반도체 업체 또 마이크론 주로 반도체 업체 국내에는 삼성전자도 관심 있고 네이버, 카카오 관심이 많죠. 자, 인공지능 앞으로도 우리가 ChatGPT나 계속 발전하고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스타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최근까지의 경향들과 주목해봐야 될 점들 정경민 변리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